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해킹 조직이 한미연합연습을 노려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는가 하면 미국 국방부가 북한을 사이버 활동으로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하면서 이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뭐 북한의 해킹 이야기는 참 많이 하긴 했지만 네. 교수님이 쭉 설명해 주시기로는 그 해킹이 해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까지 침투를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국방혁신위원회에서도 국방 측면에서도 지금 중요하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디서 네. 그런 겁니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보더라도 요새 첨단 무기는 일단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바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 기능들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와 통신 이거는 해킹에 어떤 약할 수밖에 그렇지,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다. 사이버 안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뭐 국방혁신위원회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안 그래도 그 방산 쪽에서도 이 첨단 기술을 무기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가 가장 요즘 하더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킹에 굉장히 또 취약해지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래서 국방 보안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여기서 네, 중요한 얘기가 나왔나요? 아, 그러니까 뭐 국방 보안 컨퍼런스가 이제 좀 이렇게 생소하실 네네. 거예요. 그런데 국방 보안 컨퍼런스는 2003년부터 시행돼 왔고요. 네. 이 국방 보안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곳은 이제 국군 방첩사입니다. 이제 옛날에 기무사령부. 네. 예, 그래서 여기서 꽤 오랫동안 네. 주관해 오고 있는 그런 컨퍼런스고요. 당연히 이제 군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되겠죠.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보안, 그 다음에 인공위성. 해킹에 대한 뭐 방어책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는 그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뤄지진 않았죠. 그런데 요새 뭐 AI 해킹이라든가 네. 인공위성 해킹 뭐 이런 것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이후 또 챗GPT 이후로 워낙 이게 중요 이슈로 떠올라서 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또 우주 안보도 굉장히 네, 네. 강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지? 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하거든요. 네. 어떤 측면에서 우주가 포함이 됐다고 보면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사실은 우주 보안이라는 네. 게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네. 뭐 스타워즈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우주 보안이라는 게 꽤 심각하구나. 이걸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네. 계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입니다. 그때 이제 맨 처음 했던 것이 러시아의 해킹 부대가 우크라이나의 통신 시설을 마비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거든요. 자, 이렇게 가짜 뉴스가 퍼지는 데 있어서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통신이 전부 다 해킹으로 두절되니까 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스페이스X,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하는 네. 스페이스X에서 그 스타링크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먹혔어요. 그랬더니 이 해킹팀이 이 스타링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나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지금 스타링크가 공격받고 있으니까 전 세계 해커 여러분들 우리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어떤 트윗 메시지를 네, 날리기도 했거든요. 네. 이러면서 야 인공위성의 해킹이 진짜 되는구나. 이것도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을 했죠. 인공위성 해킹이 가능하면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통신 두절되는 이렇게 되면 교통도 마비될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공위성이라는 게 네. 야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해킹이 되는 거야?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높이 쏘아 올렸는데. 예, 그런데 네. 우리가 잘 보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죠. 그런데
지상에 있는 기지국하고 인공위성이 통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기지국에서 인공위성한테 명령을 보내기도 하고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받기도 하잖아요. 네. 이 얘기는 즉 통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상의 기지국을 해킹해서 네. 인공위성에다가 네. 뭐 오작동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네. 뭐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각종 귀중한 사진도 내려받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GPS 정보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란이 되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네. 수 있죠. 드라마 어느 드라마에서 그 GPS를 네. 찾아 인공위성 해킹하고 찾아내는 뭐 그런 네. 장면이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네. 있는 거군요. 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인공위성 개발 상당히 힘쓰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북한 같은 경우도 인공위성 개발에 굉장히 힘을 쓰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정보전이라고 하는 게 전쟁에서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일단은 뭐 인공위성이라고 네.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뭐 사진 정보 이런 것도 있지만 통신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오지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그렇죠. 통신을 할 수 있게 네. 한다거나 또 요새 무기 체계에 있어서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GPS 정보를 수신해서 그 위치를 식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도 위성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또 남의 위성은 못 쓰게 무력화 시켜야 되니까 해킹 기술이 같이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네. 실제로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해킹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DEFCON 이라고 하는 대회인데 네. 올해 이제 그 데프콘이라는 대회가 라스베가스에서 8월에 네.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데프콘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을 갖다 놓고 해킹하는 대회가 열려요. 해킹을 해보라. 그렇죠. 이거는 뭐 정부 사이트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제 허가 받은 상태에서. 허가 받은. 예. 그런데 요새 재미났던 것이 이 데프콘이라는 데서는 데프콘이라는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 유명한 해커들이 다 모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대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뭘 내놓고 검증을 받으면 이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네.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그 DEFCON이라는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해킹 대상은 자동차였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 네. 이거를 그 자리에서 막 해킹을 하도록 해요. 네. 그래서 성공하면 막 상금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떤 게 있었냐면 위성을 해킹하라고 했습니다. 대회에서 그러면 네네. 이게 그럼 그 대회를 보면 해킹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그렇죠. 여기를 뚫어라라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실제로 어떻게 있었냐면 미국 정부가 실제 궤도에 떠 있는 위성 하나를 지정해서 이거를 해킹하라고. 네. 이제 과제를 준 겁니다. 네. 그럼 전 세계 해킹 팀들이 이걸 이제 해킹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실제로 이탈리아 해킹 팀이 해킹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5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5만 달러면 얼마 정도 되죠? 엄청나네요. 네, 계산이 안 될 정도로. 한 그 민간이 그러면은 이건 정부 차원에서만 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럼 민간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 대회를 열어서 해커들의 실력을 보는 건가요? 뭐 민간이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네. 구글이라든가 네. 이런 데서 뭐 자기네들 제품을 갖다 놓고 해킹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그 위성에 대해서 네. 허락을 해준 거죠. 뭐 안 그러면 이건 뭐 간첩 혐의로 그냥 잡아가게 네. 되니까. 아 그러면 이제 해커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내 실력도 검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해킹 기술을 이용한지 뭐 이웃나라라든가 이런 해커들도 볼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대회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회가 한번 네. 열리면 네. 그럼 이제 이거 내년에도 하지 않겠나? 이러면서 더 연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성에 대한 해킹 기술은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해킹의 기술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해서 더 안전한
위성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고요. 수비도 할 수 있고 공격력도 늘어나고 수비력도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이제 대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말씀이신 뭐 거네요. 집단지성을 활용한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공위성이 해킹된다는 건 상당히 좀 무섭긴 하네요. 이게 쏘아올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네. 지상에서 막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막을 대안이나 대책들이 있습니까? 뭐 기술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이 있으면 방어 기술이 바로바로 만들어지긴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막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막 위성을 쏘기 시작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보안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못 쓰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 보안, 우주 보안과 관련해서는 좀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위성을 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비싼 돈 주고 쏘아올린 위성이 문제가 생기면 그게 그럼요. 더 네. 손실이 네.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큰 규모의 어떤 무기체계, 큰 규모의 어떤 것들을 쏘아올릴 때는 충분한 어떤 사이버 방어책이 갖춰졌는지를 사실은 검토한 후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교수님은 이제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그런 검토가 충분했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으시겠네요. 답답한 부분이 좀 있으시겠네요. 조금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일단 빨리 시장에 진입하자, 네. 빨리 개발하자, 네. 그래서 빨리 보여주자 이게 먼저고 보안은 나중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인식은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보안 내재화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처음 만들 때부터 보안 기능을 내재화시켜서 안전하게 만들자. 네. 안 그러면 손실 비용이 더 크니까. 뭐 이런 인식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빨리 퍼질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를 뭐 노트북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그 따로 그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을 까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게 아예 탑재된 그런 그 노트북이 나온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 인공위성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좀 아예 처음부터 적용을 하자라는 이야기인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위성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 관련한 프로들 많이 보셨으니까 네. 그러면 그래 위성이라는 건 배터리가 있어서 수명이 제한돼 있고 태양열로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충분치가 않다. 이런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네. 자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잘못 만들어서 해킹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보안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럼 네.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업데이트를 하려면 배터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위성의 수명은 단축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 한 5년 일하기로 한 게 2년밖에 일 못하면 굉장히 비용이 손실을 초래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무기체계일수록 초반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인식을 지금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역시 네. 혁신위원회에서도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고 네. 사실은 지금 미국은 2020년대에 우리가 이제 보통 획득 체계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어떤 무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구매하는 그런 걸 획득 체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2020년에 무기의 종류에 따라서 개발과 구매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좀 정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를 아예 별도로 뺐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하드웨어 중심으로 구매 계약 같은 걸 하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체계에서는 한번 구매하고 비용 지불한 다음에 끝나거든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라는 건 일단 나가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업데이트 할 때마다 비용이 청구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 체계랑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아예 별도로 빼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인식되도록 네.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도 그 미국의 어떤 획득 체계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는 이런 어떤 군 환경에 좀 맞춰야 되겠다. 네. 이래서 사이버 보안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알려고 하면 내용을 알려고 하면 투자도 많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네.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예산만으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좀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민간 기업들 우리나라 또 IT 참 잘하니까요. 네. IT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IT 기업들도 지금 같이 좀 협업을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IT 기업들은 뭐 예전부터도 여러 5G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네. 때문에 협업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바뀐 건 방산업체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화라든가 아니면 뭐 LIG, 넥스원 같은 이런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이 이제 IT,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것과 관련해서 뭐 인원도 뽑고 부서도 만들고 뭐 이러는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우리 업계에서도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이제 개발이나 투자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정부 쪽에 도움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AI 기술 얘기도 나왔었다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군이 요즘 뭐 AI 로봇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AI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사실 저는 군대 하면 AI가 딱 연결되진 않거든요. 활용하고 싶어 하죠. 네. 아직 잘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장병들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국방혁신 4.0이라는 네. 어떤 큰 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세부 계획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당연히 AI 관련한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뭐 무기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AI가 결합된 상태에서 이것들을 개발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위성사진 같은 거 판별하는데도 AI를 활용해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되고 있고요. 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일선에 있는 장병들이 또 AI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병들에 대한 AI 교육을 강화시킨다. 아. 이 계획도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그럼 장병들한테 그 AI 기술을 군대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를 가르쳐주는 그렇죠. 거네요. 초코파이 그렇죠. 나눠주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네. 저희 부대에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걸 개발해 주세요. 네. 이걸 소요제기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군대 일선 군대에서도 일단 사용을 하고 싶어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뭐 상용화되거나 엄청나게 이제 적용이 된 건 아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좀 기대할 부분이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 확실히 이거에 대해서 좀 빨리 네. 움직였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2016년도에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라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미국의 DARPA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후원을 해서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를 열었고 이게 이제 뭐냐면 알파고는 바둑 두는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이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는 해킹하는 AI를 이제 뽑는 해킹하는 AI를 개발하는 대회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회사와 어떤 학교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그 회사나 학교들이 AI 해킹 로봇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대회 나가서 사람의 개입 없이 자기들끼리 공격하고 방어하고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미 이 당시에 1등 기업을 뽑았었고요. 네. 그 1등 기업 또 상위 랭크된 기업 학교를 중심으로 미국 국방부는 2차, 3차 과제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가까운 시일 안에 웬만한 해킹 공격은 자동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네. 이걸 목표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해킹 대회를 통해서 되게 선순환 구조네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학교와 그렇죠. 이제 기업의 기술도 높이고 이걸 또 국방부의 국방에 활용도 하고 네. 이게 또 이제 군대 적용이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AI가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영상 인식하고 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 지금 사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꽤 높은 수준의 연구들이 외국에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빠르게 따라잡는 거 잘 하니까요. 네. 빨리 이제 좀 적용이 되는 그런 시점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사실 AI라고 하면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네. 정도로 네. 가짜 뉴스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전쟁 때 얘기를 하셨지만. 요새는 딥보이스, 딥페이스 이런 것들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막을 대책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챗 GPT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문장만 만들어주는 줄 알았더니 네. 요새는 뭐 그림도 그려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술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너무도 깜짝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로 가짜 뉴스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생기고 있죠.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뭐 우크라이나가 항복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네. 퍼지기도 했고 네. 얼마 전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이렇게 또 조작해서 네. 또 영상을 퍼뜨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어떤 생성형 AI를 본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야, 이 뉴스가 진짜 뉴스야, 가짜 뉴스야. 유튜브에 어떤 거 올라오면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구별해낼 거냐. 인공지능이 만든 건지 아닌지를 그런 연구들도 네.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별해낼 수 있어요? 어때요? 아, 이게 창 방패 비슷해서 네. 인공지능이 만든 걸 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또 구별하려고 노력들을 하거든요. 구별하는 걸 또 찾아내면 요것도 보완해가지고 그렇죠. 만들어내고. 그래서 계속 이게 그냥 공방을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데프콘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프콘 대회에서 위성을 해킹하는 네. 그런 세션도 있었고 네. 그 생성형 AI를 또 해킹하는 세션도 있었습니다. 그 전 세계 해커들 불러다가 이거 한번 해킹해 보세요. 뭐 이런 게 있었고 요 대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유명 생성형 AI들 네. 있잖아요. 그 생성형 AI들로부터 2,700개의 결함을 네. 찾아냈습니다. 결함이 그만큼이나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런 명령을 주니까 개인 정보가 막 나오네. 네. 이런 걸 주니까 얘가 오장동하네. 뭐 네. 이런 것들이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참 그 생성형 AI가 나올 때 걱정했던 부분들인데 그거를 직접 이제 찾아낸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또 그거 보완할 거고 네. 그럼 해커들은 또 어떤 걸 노력할 네. 거고. 참 바쁘게 움직이네요. 그 네. 세계도. 네. 그런데 이제 그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기술이요. 요즘 일반인들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굉장히 간소화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워낙 이슈가 되고 오픈 AI 뭐 주가가 막 치솟으니까 너도 나도 쓰기 편한 네. 챗 GPT 같은 그런 어떤 생성형 AI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옛날보다는 일반인들도 가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졌다. 네. 이런 의미고요. 네. 당연히 그것이 뭐 유튜브랑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면 뭐 어느 정도의 사회 혼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정부라든가 우리 정부도 어떤 생성형 AI에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은 뭐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규제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 대선 때를 반추를 해보면 대선에서는 이렇게 약간 홍보용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딥페이크 네. 기술 네. 자체를. 네. 근데 이게 일반인들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가짜뉴스가 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진짜로 믿게 되면 또 사회 혼란이 생기고 이런 이제 구조가 되다 보니 그렇죠. 이걸 당장에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내년에 총선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난무해 있는 정보들이 많아서 저도 좀 혼란스럽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딱히 답이 없습니다. 그게 뭐 어떤 도구가 있어서 이 도구를 쫙 돌리면 네. 이건 가짜야 뭐야 이렇게 잡아주면 좋은데 그런 게 사실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네. 뭐 대선 총선이라는 게 그때 한번 싹 지나가면 이거 주워담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어떤 소비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예전보다 훨씬 더 좀 적극적인 자세로 뭐 이게 진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이게 뭐 페이크 영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발굴해내는 사실은 그런 방법밖에는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언론사들이라든가 혹은 포털 앱 들에서 포털 사이트 앱들에서도 이게 팩트 체크라고 하는 그런 또 그 카테고리가 네, 생길 정도로 네, 네. 이제 이슈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좀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쵸, 지금은 좀 그렇게 그쵸. 봐야 되겠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네. 생성형의 편리한 생성형 AI가 나오면 가짜 영상은 훨씬 더 많아질 거거든요. 만들기가 쉬워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과 많은 시간이 이제 투입돼야 네. 그런 어떤 가짜 뉴스를 제대로 제시간에 체크해낼 수 있는 거죠. 난무하다 보니까 이거를 더 많은 인력이 또 투입이 돼서 진짠지 가짠지를 판별해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이
국방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이렇게 침투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라고 할 수 있는 해킹 문제요. 어떻게 좀 보완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요.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 개발을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런 가짜 영상이라든가 이런 역기능을 막기 위한 어떤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못지않게 항상 따라오는 게 윤리 교육 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네.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청소년들이 아 그냥 장난삼아 해봤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어린 시절부터 이런 생성형 AI를 써서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너희 학급 그부들 얼굴 사진을 이렇게 조작해서 하는 건 범죄랑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고요.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네. AI 그러면 AI 윤리 교육 얘기가 반드시 나오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방통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제재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나오면 아 저거 좀 선제적으로 막을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맞아요. 맨날 뒷북식으로 저거 왜 잡아? 네, 그런데 네. 방통위도 사실은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뭐냐면 선제적으로 어떤 걸 막으려고 했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저주저하는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걸 뭐 방통위 심의위원들이 다 잘못했다라고 네. 할 거냐 아니면 좋은 일을 하다가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외 규정을 둘 거냐 이런 것들 또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네. 조금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는 선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좀 여지를 둘 필요는 있습니다. 국방혁신위원회에 계시니까요. 국방 네. 측면에서도 지금 우리는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것들에 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에 대한 중요성은 네. 이미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정찰한다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위성 하나 쏘아올린다고 정찰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위성이란 건 이렇게 돌잖아요. 돌기 때문에 한번 찍고 그다음 브이체 갈 때까지 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언제 위성이 오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맨날 똑같아요. 네. 알고 움직인다는 네, 실제로 뭐 네. 트럭이 지나간 그 흔적까지도 다 지워서 똑같이 해놓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위성이라고 하는 건 정찰 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굉장히 많이 보유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비용 그렇죠. 문제가 수반되기 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여러 가지 어떤 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네. 뭐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뭐 있습니다. 해외랑 협력하는 것도 방법일 수 그것도 있고요. 방법일 네, 수 뭐 외교적인 측면이나 또 국방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많이 보완이 돼서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